김만배 씨요. 이번에 운기는 좀 어때요? 평생 악삼재라고 그 사람. 왜요? 뇌가 어딨어 타고남이 그런 거지. 그리고 사건 사고가 많은 사람이지. 뭐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름부터 마음에 안 들어. 씨, 만배가 뭐니? 왜? 남의 이름 갖다 주면 왜 그래요? 이분이 모르긴 몰라도 사연이 많을 거고 사건 사고가 많다는 사람이면 모르긴 몰라도 지금 뭐 이슈되고 있는 사람 같은데. 네 맞아요. 나름대로 권모술수가 뛰어나지. 그러면 뭐해? 이건 뭐 있잖아.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A란 친구가 있어. 잔대가리를 좀 쓰는 친구야. 근데 지 생각에는 잔대가리를 쓰는 게 나만을 모를 거라고 생각해. 근데 뻔히 잔머리 어떻게 쓰고 있는지 뻔히 우리는 보고 있거든 나는. 근데 지는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잔머리 쓰는 애들 그런 과지. 꼬리가 없는 거지. 대가리는 있어서 뭐 지력과 전술 시도는 좋아. 근데 그 끝이 꼭 안 좋은 사람들인 거지. 뭐 사업을 하고 있다면은 일단 뭐 자금 같은 거 확보 같은 거 잘해가지고 쫙 잘 나갈 거야. 근데 결국에는 사기성으로 밀려서 쇠고랑 같은 걸 찰 수도 있는 사람이고 아니면은 뭐 관제 같은 걸 소동 같은 걸 계속 건져야 되는 사람이고 잘 나가다가 뒤에서 헛소리하는 사람일 것이고 아무튼 꼬리가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을사생이고 그 이름 자체만 들어도 그 사람하고는 2년 전 같지 마세요 해주고 싶은 분?